벗었는데? 벗었는데? 라카로이다. 떠오르는 고기 뭔가요? 언니 이거 맛있지 않아? 좀 더 먹어보는 생각 해볼게요. 나 마카롱은 달달하니까 들었을 때 달달한 고기 떠오릅니다. 응? 뭔가 혼나와 지금. 아. 근데 굳이 클래식 곡 안 쳐도 되는 거죠. 이 정도. 뭐야 이거? 술 같은데. 아, 너무 톡 쏴요. 뭐가 떠오르네? 뭐가 떠오르냐고? 탄산이니까. 사이다는 먹었을 때 굉장히 톡 쏘기 때문에. 상큼함? 약간 현대? 현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되게 재밌는 고기들. 이 사이다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이거를 치니까 진짜 사이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? 뭐지? 아, 가르보나라네요. 뭐 어쩌라는 건가요? 그냥 먹으면 돼? 제가 또 가르보나라에 일가견이 있습니다. 일가견이 한번 먹어볼게요. 먹고 살기 힘들다. 맛있네. 어떤 곡이 떠오르죠? 느끼한데 좀 그런 느낌의 곡을 쳐야겠죠? 진짜 이런 거 느끼하고 그 찐득찐득함 알죠? 이제 까르보나라를 피아노로 쳐주세요. 까르보나라 하면 그냥 제가 아는 승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 같은 곡을 치면 될 것 같은데 뭐 쳐볼게요. 앞에
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하면 돼요?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? 먹방 유튜버가 된 느낌. 아무래도 치킨은 신은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이게 좀 신성한 존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는 곡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하다. 뭐지? 이게 뭐예요? 와인입니다. 이거 아무래도 몽블랑 지방의 와인인 것 같은데요? 웃어? 뭐 술이야? 술을 먹이고 피형을 치러. 진짜 와인이다. 진짜 쓰다. 아무래도 와인은 약간 분위기 내고 싶을 때 마시기도 하고 하니까 로맨틱한 느낌? 분위기 있는 데서 먹으니까 분위기 있는 곡을 치면 어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와인 아름다운 거 이미 발매된 곡을 치면 좀 그런가? 상관없는데 어차피 저작권자 나라? 저작권은 안 줘도 돼. 이만하여라. 저는 연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먹겠습니다. 이라싸이 맛에. 초밥은 이제 생선으로 만든 거니까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이렇게 뭔지 아시죠? 그런 게 떠올라서 뭔가 넓은 그런 바다의 느낌을 살린 곡을 쳐보겠습니다. 진짜 생선은 뭐 치지? 생선.